지금 어디 가고 있죠, 우리? 저희는 BMW 시승에 가고 있습니다. X5, 풀체인지 된 X5 시승에 가고 있어요. 저희가 시승할 차입니다. 짜잔. 1번 타볼까요? 굉장히 고급지네요. 안에 키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거 되게 밤 운전하기 좋겠다. 저 헤드업 있는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뜨끈뜨끈하고 좋네요. 네, 달고 났습니다. 네. 되게 있어 보인다. 생각보다 X5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이참에 한번 계약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내주나요? 한 1억 7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껌이잖아요. 1억 6,7천이요? 네. 아, 예. 네. 이게 안에 막 X라고 이렇게 돼 있고 다이아몬드로 막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이네요. 짠. 맞습니다. 야, 여기서 뭔가 조작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이 진짜 다이얼들이 너무 예쁘게 세팅돼 있어서. 이 X5가 월에 얼마씩 내면 살 수 있는지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1억 60만 원짜리거든요. 스마트 할부로 했을 때 월 납입금이 102만 원, 36개월로 했을 때 스마트 운용 리스, 이건 리스인 거겠죠? 108만 원, 일반 할부로 하면 208만 원.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월급 반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이 정도 낼 수 있잖아요. 기존 차량에는 없던 건데 세븐 시리즈에 적용됐다가 지금 X5에 처음부터 적용이 된 거고요. 이건 어떤 역할하는 건가요? 기존 LED 라이트 같은 경우는 최대 300m까지 조사거리가 되는데 레이저 라이트 같은 경우는 500m 이상 훨씬 더 길게 조사거리가 되고요. 지금 500m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근데 롯데월드타워가 555m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이트는 그 정도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세대 들어서 처음으로 적용된 건데 이게 보시면 왼쪽에는 속도가 나오고 오른쪽에 RPM 나오고 가운데는 이제 내비게이션 정보라던가 차량 주행 정보 보시면은 스토크랑 마력도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내비게이션 정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인터페이스가 기존에는 ID.6 버전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ID.7이 X5부터 적용되고 X 같은 경우도 메리노 가죽 보통 메리노 가죽은 M 차량 같은 경우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 한정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M50에도 마찬가지 메리노 가죽 적용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모든 차종이 다 적용되는 네. 50대 50 무게배분 그거를 너무 집중을 하거든요. BMW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 성능에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50대 50인 경우는 뒤에가 접지력이 훨씬 무겁고 코너를 돌 때도 코너가 돌면 앞쪽이 무거우면 뒤에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뒤가 이렇게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게배분이 맞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 수 있어요. 일단 실내 디자인도 많이 고급스러워졌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외관 디자인도 훨씬 더 크고 웅장해졌고 편의사양들이 지금 보시는 뭐 반절진 기능이라던가 이쪽에 이 버튼으로 활성화하시면 되고 네. 이 두 버튼으로 이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걸 사용하시면 조향 유지도 차선에 맞춰서 조절을 네. 해주고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시면 오늘 차 엄청 막혔잖아. 그런 경우 이제 알아서 네 계속 브레이크 페달 밟고 악셀 밟고 이렇게 그러면 발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차가 계속 가다서도 이렇게 하면 울컥울컥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용하시면 차가 부드럽게 앞차 맞춰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네, 승차감이 굉장히 좋죠. X5에는 프로페셔널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들어가 있고요. 기존이 어떤 거였죠? 드라이빙? 기존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지금, 네, 지금은 프로페셔널 별로 설명하고 뭐 기능 옵션 설명하는 것보다 진짜 시승을 해보시면 주행 질감이 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주행해보시면 확실하게 느끼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코너 주행하시면 차 쏠리거나 이런 것도 기존 차량들보다는 이게 훨씬 더 안정되게 도는 것도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설정해서 색상은 6가지, 조합은 11가지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전방, 후방, 좌우 이제 차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서라운드로 차 사방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리스트가 기능 겁니다. 화면 알아 주차되는 그런 거예요? 네, 주차공간 인식하면 자동으로 직각 주차, 평행 주차도 가능할 거예요.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리버싱 어시스턴트라고 이제 좁은 골목길 같은 데 들어가다가 앞에 차가 마주오는 경우 생기면 그 비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후진할 때는 아무래도 직진으로 들어갈 때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장애물도 잘 안 보이고 뒤에 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최대 50m까지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똑같이 후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차량이 조향도 직접 해주고 가속도 직접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처음에 진입한 경로대로 진입을 하고 후진할 때 다시 그대로 빠지고 만약에 주변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다 인식을 해서 정지하는 기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X5 전체에 다 들어가 있고요. 차고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기존 X5 같은 경우는 후륜에만 적용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륜 후륜 다 에어서스펜션 적용돼 있고 최고 위로 40mm, 아래로 40mm, 총 80mm 조절이 가능하고 짐을 적재하실 때는 아래로 40mm까지 기회를 낮출 수가 있어서 차고가 낮아지면 짐을 적재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또 SUV이기 때문에 뭐 자갈길이라던가 홈로 주행하실 때는 또 차고를 올리시면 최대 40mm까지 올리실 수가 있고 고속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운포스로 네, 다운포스 형성도 되고 이제 차고가 낮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40km 이상에서는 10mm가 자동으로 낮아지고 200km 이상에서는 20mm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하시게 되면 수동으로도 또 20mm를 낮출 수가 있고요.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는 것도 되고, 이제 원하시면 스포츠 모드 넣으면 자동으로 20mm가 더 낮아집니다. 그럼 이제 시원하게도 하고 따뜻하게도 네. 유지하고 이런 거 시원하게 거예요? 따뜻하게. 오, 충전하네. 절닫기만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끝까지. 아래도 같이 열려요? 네, 기존에는 이게 수동이었는데 지금은 아래도 전도. 저도 누워 자고 싶어. 이게 성인 남자가 몰라서 벌써 앉아서 쉬고. 오! 한번 앉아보세요. 이렇게 X5 시승식을 잘 마쳤는데요. 생각보다 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엄청 편안한 차였다는 것, 그리고 그 시승식 외에도 다양한 많은 것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BMW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코오롬 모터스에 방문하시면 매달 새로운 시승식들도 하고 있고 꾸준히 관심이